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도깨비, 구미호, 용, 이무기. 상상 속 얘기인지 아니면 옛날 얘기인지. 옛날 이야기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기도 하고. 옛날에도 신은 있었고 지금도 신은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와 매치를 시키지 않으니까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흔히 옛날에 뭐 혹부리 영감에 도깨비 나오고 뭐 씨름 도깨비랑 씨름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요즘에 왜 못 들었을까요? 씌인다 소리 듣죠? 씌인다. 그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저께 그래 했다. 갑자기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도깨비 장난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홀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홀리는 거죠. 홀리다 보니까 그게 여우에 홀렸는지, 그래, 구미호에 홀렸는지, 도깨비에 홀렸는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급수가 있습니다, 도깨비도. 도깨비도 신령으로 온 도깨비냐. 그냥 장난만 치는 도깨비냐. 옛날에 만화 보면 도깨비가 팥죽을 되게 무서워한다고 나와있는데, 만화에. 팥죽을 뭐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뜻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그리면 붉잖아요.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귀신을 내몰린다 해서 팥죽을 꺼내가지고 동짓다리에 막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집에다 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서거든요. 뭐 저 팥죽 잘 먹습니다. 도깨비 귀신이 있어도 팥죽 좋아하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다. 근데 이제 단지 그 귀신 물림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을 드네요. 이 동화에서 옛날 나오는 도깨비들은 정말 선한 도깨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깨비도 뭐 어떤 레벨이 있고 급이 있습니다. 뭐 같은 도깨비라도 뭐 여도깨비, 남도깨비, 뭐 애기도깨비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도깨비가 어떤 성향도 다 틀려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성향이 다 틀리듯이. 남도깨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리숙합니다. 근데 이 남도깨비를 해서 다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변복변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괴짜가 좀 많고요. 이런 도깨비들은 알아주면 놀랄 일도 많이 주고 뜬금없는 일도 많이 주지만 알아준다면 많이 불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도깨비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돈을 빌리거나 뭔가 갚아야 할 일이 있으면 계속 갚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도깨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도깨비들은 막 무섭게도 합니다. 아주 개살 맞아서 우리는 인간을 겪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데 장난기가 굉장히 너무 심한 아이들 있죠. 그냥 툭 치거나 막 간지러우면 이거 꼬집고 막 하는 좀 장난기도 굉장히 심한 애들.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떤 왜 도깨비 터전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도깨비 터에는 사람이 못 살고 나간다. 그러나 알아주면 굉장히 대박이 난다. 근데 대박이 날 만큼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운도 그만큼 물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또 알아줘야 될 것이고. 근데 놀랄 일을 겪고는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 오늘 뭐 뜬금없이 이런 일을 주는 거 보니 이 터에서 도깨비가 그랬는가 보다. 알아줬잖아. 그러면 뭐 내가 뭐 오늘 아는 게 있다? 아, 뭐 맨날 하던 걸 안 했네. 해야지?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날 손님이 많다든지. 근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요. 너도 나도 그냥 일반 터도 도깨비 터로 변형을 하거든요. 뭐 집에다가 뭘 걸어놓으라니까 그걸 다 걸어놓더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터에만 이제 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터에 그 도깨비와 성향이 굉장히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도깨비는 사실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그거를 밀어붙인다면 안 좋은 일이 더 생기겠죠. 맞잖아. 우리도 같은 여자지만 이 PD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있잖아. 근데 스타일이 아닌데 다른 여자가 계속 들이대면 어떻게 돼? 같은 여자라도 화가 나겠지. 욕하겠지. 똑같아요. 그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분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